예. 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그리고 에듀케이션의 R&D 모듈 P5 그렇죠? 주소는 R&D 오픈에시.ai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화면이 딱 나타날 거예요. R&D에서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입니다. 그죠? 근데 요 교육 도시 R&D는 기존의 R&D하고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대학기는 기치 그런 사업 단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술 개발 수요를 공모를 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 공모 주제를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주제 공모 공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연구할 연구 사업 연구 주체를 선발하고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도시 AI 교육도시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주 AI 교육도시죠. 도시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오히려 퀵스타트에 더 가깝습니다. 퀵스타트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나 정부 주도의 어떤 연구개발 사업도 상당히 좋고 훌륭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뭔가 2%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서 우리 나름대로 교육도시 방식의 R&D 방식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시장에 맡기는 시장에 맡기는 것인데 시장에 맡긴다 그러면 원천 기술 개발 같은 건 누가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시장에 맡겨도 될 만큼 우리 시장이 성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그리고 시장의 지적 수준, 이 지적 수준이 원천 기술 개발도 포용할 만큼 성숙하다, 할 만큼 성숙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원천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눈앞에 돈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 쪽으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 그죠? 시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이죠.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을 넘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보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만한 시민들도 이미 등장하였고 그러한 펀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텝 바이 스텝 방식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방식인데 이건 뭐냐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에 의해서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거기에다 펀딩하는 사람들 간에 사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맺고 그리고 연구 개발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연구 성과나 개발 성과가 나왔을 때 그에 상응해서 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입니다. 이건 오픈에시 플랫폼이죠. 그냥. 오픈에시 플랫폼 펑션 자체가 컨트랙트 방식이잖아요. 이걸 코딩하는 데가 이 R&D 사이트 X 코딩할 겁니다. How it works, white paper, show me the code까지 이어지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개발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으로서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범 R&D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죠.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바로 제주 AI 교육 도시 그 자체입니다. 교육 도시 그 자체. 요 교육 도시의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방법과 요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 요게 바로 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 그리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신뢰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제주 AI 교육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AI 교육도시 안에서 다른 여타 R&D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코드를 작성해 나갈 거예요.